동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검찰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송영길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파리에서 오자마자 파리에 못 나가게 됐네요. 파리가 아니라 이제 아무데도 못 나갑니다. 그 좋아하는 해외여행 안 되죠. 피의자 신분, 이거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저는 그런데 송영길의 이런 거, 그 이정근의 녹취록, 그 다음에 뭐 연기리 형, 뭐 이게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돈봉투 돌린 겁니까? 송영길 당대표 만들려고 대의원들 또 국회의원들한테 뿌린 거예요. 그럼 수혜자가 누구예요? 송영길이에요. 그 뒤에는 이재명이고. 왜냐면 송영길이 당대표 된 다음에 이재명 뭐 대권주자도 만들고 뭐 다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팀이 같은 팀이잖아요. 이재명 팀, 이재명 뭐 그 전서부터 연관돼 있던 사람이 송영길 팀에 들어가 있고 뭐 이래더만요. 둘이 섞었더라고요. 같은 팀이 됐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정치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먼저 대통령 만들기 하고 자기 그냥 지역구 주고 당대표 만들어주고 뭐 그다음에 이재명 끝난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 된다. 그러면 뒤에는 이해찬과 정동영이 있다. 이해찬이 뭐라고 그랬어요? 20년, 그다음에 50년, 그다음에 100년 집권 시나리오 했는데 이재명이 먼저 잡고 송영길 그다음에 가려고 했던 건데, 영화 이번에 넷플릭스 시리즈 퀸 메이 메이커라고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거 왜냐면 지금 흥행 1위더라고요. 야, 김희애와 문소리의 연기, 야, 뭐 대단한데요. 정치 법정 스릴러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야, 이거 정치를 전공한 제가 볼 때는 아주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제가 스포일러가 되니까. 문소리가 여기서 이제 인권 변호사 출신의, 그러니까 시장 후보가 나중에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좌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좌파를 막 그 영웅시하고 의인화하고 주인공으로 하여튼 멋지게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항하는 이제 유수영인가요? 그 배우. 아, 연기 진짜 이 남자 배우도 연기 잘하던데. 이분은 이제 보수의 상징인 당의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재벌하고 결탁, 재벌의 사위예요. 재벌의 사위이기도 하면서 재벌하고 결탁해서 각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악당으로 그립니다. 다시 말해서 시리즈, 넷플릭스 시리즈는 작가하고 감독이 철저하게 좌파는 선하고 우파는 나쁜 놈, 그리고 인권 변호사 출신의 서울시장 후보 이렇게 해서 뭐 좋은 세상 만들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퀸메이커 문소리를 시장 만들기 위해서, 그 원래는 재벌의 똥닦기, 재벌의 뒤치다꺼리, 그 각종 비리를 저질렀던 김희애가 이제 말하자면 복수심과 정의에 찬 변심을 해서 문소리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만들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당 색깔도 이 악당들 당은 이제 빨간 색깔로 하고, 문소리 이 저 좌파당은 파란 색깔로 해서 누가 딱 봐도 저건 민주당이구나, 아, 이 악당은 이제 국민의힘이구나,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현실과 정반대로 그렸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각종 조폭, 그 다음에 재벌, 그 다음에 관, 로비 이런 거 해서 돈 헤쳐먹은 걸 거기 재벌로 나오는데, 그 재벌 뒤를 봐주는 정치인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빨간당이 아니고 파란당이요. 파란당이잖아. 지금 현실이 누구예요? 지금 이재명이잖아. 지금 국민의힘에서 누가, 지금 재벌과 결탁해서 누가 헤쳐먹고 저 조폭을 결탁하고 그러냐? 반대로 이렇게 써요. 반대로. 그러면 드라마를 이거 보는 사람들은 오! 파란색, 인권 변호사, 서민을 위한 당 이러면 딱 떠오르잖아요. 그건 민주당이잖아요. 색깔도 파란색이고 기호도 또 2번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기호 1번 빨간색, 그 다음에 공화당이에요. 거기서 또 한국공화당, 공화당이면 보수잖아요. 보수. 그리고 아, 뭐 재벌, 에? 이런 식으로. 근데 국힘당이 언제 재벌하고 결탁해서 조폭과 결탁해서 그 다음에 관과 결탁해서, 여기 이제 관하고 결탁해서 딱 저기에요. 대장동, 백현동이에요. 관, 조포, 그 다음에 정치, 이거 결탁해서 재벌 해먹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재명 얘기 아니야? 시장이 조폭
그다음에 저 건설업자들, 그다음에 변호사들 이거 다 저 한통속이 돼가지고 우선 로비하고 편법, 비리 다 해고 용도 변경 막 네 단계 다섯 단계 해가지고 헤쳐먹은 건데 그걸 왜 파란색에다가 아니 빨간색에다가 뒤집어씌우고 공화당에 뒤집어씌우고 보수에 뒤집어씌우고 그걸 악당에 뒤집어씌우고 거기서 또 살인도 저질러요. 살인 누가 저질렀냐? 그 살인도 자살을 빙자한 살인으로 저질러. 자살로 카바를 하게 해요. 그거 어디냐? 지금 측근들 자살해 나가자빠지고 의문의 죽음이 어디야? 국힘당이야? 민주당의 이재명 측근들이야? 정반대로 그려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끝까지 봤습니다. 어떻게 그릴까? 그랬더니 끝까지 그런 식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죠. 아, 그 이 영화계나 시나리오 작가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좌파가 거의 다라는 말이 맞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세뇌가 돼요. 이걸 드라마를 재밌게 보는 사람들은 재밌게 보면서 세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뇌가 되냐면, 아, 파란색은 좋은 사람, 세상을 바꾸는 사람, 사람들, 좋은 세상 만드는 사람들, 인권 변호사는 좋은 사람들, 이렇게 파란색, 기호 2번, 인권 변호사, 그 다음에 서민의 편, 이런 식으로 막 거기 키워드가 나와요. 그리고 이쪽, 그건 공화당. 공화당은 누가 봐도 이제 저기 아닙니까? 우파 아닙니까? 그냥 빨간색, 공화당, 기호 1번, 재벌, 나쁜 놈,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또 살인을 저질러요. 자살을 빙자한 살인. 이렇게 정반대로 뒤집어 씌워서 세뇌를 하는데 넷플릭스에서야 그런 거 저런 거 알아요. 그냥 이게 재미있고 저기 되면 넷플릭스에서 소개하는 거죠. 이야, 이렇게 할 때 국민들이, 저는 그래서 아,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관점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이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이 진짜 고수라면, 이봉규 정도가 아니라 이봉규보다 그냥 몇 수 높은 고수라면, 그게 아니라 대놓고 이재명을 살인자, 그 다음에 비리 덩어리, 악마, 이렇게, 야, 거기다가 기호, 그 악마를 기호 2번에 놓고, 그 악마를 파란색에 놓고, 인권 변호사 놓고,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그게 재미있겠냐? 그걸 뒤집었지, 반대로, 임마. 사실은 이재명 깐 거지, 이게. 뒤집어서, 여기 자, 봐. 자살을 빙자한 살인 나왔잖아. 아이, 국민들 다 알잖아. 누가 그런 거야? 국힘당에 누가 그랬어? 서울시장 후보 누가 그랬어? 시장 누가 시장 하면, 시장이 꼭 서울시장만 있냐? 시장, 도지사, 인권변호사, 자살빙자 살인, 연관 안 돼? 비리, 예? 개발 비리. 아, 연관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이봉규는 하수야, 임마. 니가 임마, 그렇게 하니까. 이, 그러지. 진짜 고수들을 위한 드라마야. 그 이재명을 까는 거지. 이봉규 저거, 이제. 아, 진짜 그랬습니까? 그런지도 모르죠, 또. 하여튼 진짜 고수가 또 그렸으면 또 그럴 법도 한데, 진짜 고수일까요? 아니면 이념에 쩌든, 다시 말해서 그냥 좌파는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동네고 좋은 정당이고, 우파는 때려주기 할 테니까 그걸 아주 악당화시켜서 아주 이번 드라마로 그냥 악마화시켜서 보내버리자,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봉규를 뛰어넘는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서 당을 싹 바꾸고 이미지를 싹 바꿨지만 팩트는 이재명하고 똑같아. 그러면 연상이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이게 했을까요? 제가 모르죠.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을 제가 만나지를 않았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았고. 둘 중에 하나겠죠? 1차원적으로 우파 까는 영화인지, 고차원적으로 이재명을 까기 위해서 우파의 옷을 씌웠는지. 아하하하야, 이것들이 그렇게 그것일까요? 하여튼 뭐 흥미진진하게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 전공을 한 저로서는 냄새는 이제 풀풀 나는데, 그게 냄새, 아주 원초적인 냄새 풍기기, 원초적인 세뇌 공작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고차원이었는지. 왜 이 고수들의 게임은, 예를 들어서 코헨 영화 같은 거, 그 다음에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 뭐 그런 유명한 감독들 영화들 보면은 복선을 까는데 영화를 한 두 번, 세 번 봐야 완전히 이해하는 거 있어.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뭐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고수들 영화는 헤어질 결심도, 야, 그 고수 영화대. 그런 식으로 명화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명화 반열일까? 아니, 미치겠네.
야, 형제라든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든지, 야,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 영화라든지, 스필버그의 그런 영화라든지, 글쎄, 야, 제 판단이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제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완전 이념에 쩌든, 좌파 이념에 쩌든, 폭수심에 불타는, 그냥 1차적으로 세뇌교육을 빡빡빡빡, 마치 전교조에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막, 김일성은 좋은 사람, 박정희는 나쁜 놈, 예? 이렇게 그냥 막 그냥 이렇게 김구는 좋은 사람, 이승만은 나쁜 놈 이렇게 뭐 막 몰아가고 6.25 전쟁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 뭐 미 제국주의에 때문에 우리나라는 분단된 거고 김일성 쪽으로 통일됐어야 우리나라는 통일된 예? 대한민국이고 이렇게 1차적으로 교육시키면서 막 우파를 나쁜 놈으로 몰고 가는 세뇌 공작이었는지 아니면 고차원적인 드라마였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배우들은 어떤 느낌으로 연기를 했을까요? 문소리는 무슨 느낌으로 이 시나리오를 읽고 열연을 했을까요? 김희애는 여기서 황도의 역할인데 기가 막히게 둘이 연기했거든요. 전순 문소리 연기가 더 빛났다고 보는데 김희애 연기도 좋았습니다. 김희애는 또 무슨 심정으로 이 연기를 했을까? 여기에 악역으로서 이경영이 등장하는데 아, 악역은 뭐 이경영 죽이지. 야, 여기 재벌 회장, 여 회장이 나옵니다. 여자 회장. 와, 그 양반 진짜 연기 여기서 압도적이더라. 야, 어떻게 했을까요? 야, 하하하. 킹메이커. 뭐냐? 1차원이냐? 고차원이냐? 감독님, 시나리오 작가님. 왜 찔려? 집치 같다 진짜. 그만두자. 네, 발이 편해야 온몸이 편합니다. 국민 의사 이시영 박사가 특허받은 닥터 소울인데요. 걷기만 해도 발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발, 무릎, 척추,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한데요. 발 통증 있으신 분이나 허리 통증이나 평발로 고생하시는 분, 무지 외반증 고생하시는 분 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발 통증 있으신 분 전화하시면 이 제품이 탁월합니다. 깔창에 깔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봉규 특가 파격 할인입니다. 한 세트에 49,000원짜리 29,900원에 드리고요. 두 세트는 53,800원입니다. 080-920-5000번 전화하십시오. 애국기업입니다.